안녕하세요, 현우입니다. 오랜만에 출연하는 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서도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SPP 2024 행사를 참석하러 왔는데요. 저는 SPP 2023도 참석을 했던 터라 이번 행사가 조금 더 익숙하지 않을까 싶은데, SPP는 국내 최대 B2B 컨텐츠 마켓으로 국내 컨텐츠 셀러들과 국내 바이어분들의 비즈니스 미팅을 위한 자리입니다. 드라마, 뭐 영화, 그 다음 웹툰, 웹소설 등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들을 이렇게 교류하면서 만나볼 수 있는 자리인데요. 그런 자리이다 보니까 제가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으로서 또 안 와볼 수 없겠죠? 오늘 SPP 2024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SPP 2024는 지금 용산구에 있는 그랜드 하얏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디너 식사까지도 한다고 하는데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도 만나고 교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었어. 굉장히 너무 잘하고 있었어. 달반 아이스에 이어 다 같이 등장한 한마입니다. 맞아, 맞아. 한마가 미모에 물이 올랐다는 소문이. 아, 정말요? 등장합니다. 아, 정말? 어머나. SPP 2024를 한나도 참석하게 되어서 같이 열심히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저희 다 이제 콘텐츠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오늘 열심히 구경도 하고 맛있는 밥도 먹고 네, 즐겁게 가겠습니다. SPP 나이트 행사도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PP 화이팅! 정말 수많은 관계자분들이 모여 계십니다. 그리고 매년 이렇게 SPP 행사가 굉장히 크게 송출이 되더라고요. 네, 저는 오늘 낮에 일찍 도착해서 행사장을 둘러보았는데요. 이 자리에 100개가 넘는 상담 테이블에서 한 팀은 총 125분의 작품을 직접 지어줬습니다. 오늘은 디너의 메뉴판을 제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여기 힘을 주겠나 할까? 내가 잘 그렇게 망쳐 네가 이렇게 무슨 말이야? 기억해. 창조산업의 중심 서울을 감사합니다. 빨개졌네, 처음 봤을 때. 나 빨개졌어? 거의 안 먹었잖아, 술. 술? 와, 한 병 다 하나 다 먹었지? 얼굴이 좀 빨개. 아니야? 얼굴이 약간. 얼쪽에 누가 몸터치를 오늘 좀 많이 했어.